1차 시험을 끝내시고요. 이제 2차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아, 내가 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격 점수 근처에 있으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일단은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가답안으로 맞춰봤더니 완전히 합격이다. 이런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2차에 매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좀 점수가 좀 확연하게 좀 적어서 내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1차를 시작하면 또 지치니까 좀 쉬셨다가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2차를 공부하실 때 2차를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 연도에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를 한번 공부를 해 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합격을 했는지 긴가민가 하셨던 분은 당연히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2차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시험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2차도 약간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1차가 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에서 많이 뽑아놓고 2차에서 적정 수요를 우리가 이렇게 뽑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예측하고 판약에 틀리게 1차를 좀 어렵게 냈고 그 다음에 합격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2차에서도 조금 탈락을 시키는 그런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2차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2차를 그렇게 쉽게 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있으면서 또 너무나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1차를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대거 합격을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력이 좀 평준화가 좀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면 너무나 높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 높게는 잡지 마시고 적당한 범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실패가 적을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올프리의 이론 강의를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프리의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가 이렇게 수강이 되면 이 이론 강의 이렇게 문제를 붙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이론책을 좀 봐갈 거예요. 이론책도 좀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간에 개정이 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니까 개정이 될 수밖에 없죠. 법에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바뀐 부분들이 꼭 출제 영역에서 이런 부분은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바뀐 부분들 중에서도 아, 이 부분은 꼭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그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도 좀 깊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교재에 이렇게 빠져있던 부분 그거를 보충해 드릴 거고 부분을 프린터로 보충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조금 이렇게
첨부를 좀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좀 공부하시고, 법의 개정 부분도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더 첨부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접근해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에, 책 부분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봐서, 책에 몇 페이지에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약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붙여넣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냐? 대개 이제 기출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잘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론에서도 아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법이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출제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의 논리가 맞으면 답이 됐었어요. 응? 그런 것들을 답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수정답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항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법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기가 기출문제가 계속 겹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법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 긁어서 내다 보니까 그 법을 그대로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항의가 적어지죠. 항의가 이제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틀로 본다면 우리가 예전보다도 더 기출 문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게 이제 법이다. 그리고 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접해서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전맥을 해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올프리의 문제죠? 여기. 그래서, 주택관리사 2차 기출 예상 문제풀인데, 요걸 좀 보시면요. 우리가 4페이지로 와보세요. 4페이지요. 4페이지 보시면, 1번이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개관인데, 1번을 보시면,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이게 19회 때 출제가 된 건데 봐보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가 그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임대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1번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과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주택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 그럼 혼합주택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써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혼합주택단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주택단지를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령상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주택법령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독이 있고, 그러면 아연다가 있죠? 그리고, 아연다란다. 아, 단다다공이 있죠? 단다다공이 있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죠. 주택법령상에서는. 단독은.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연, 다, 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기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주택법령상에서는 단독은 단다다가 되고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아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음 중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가 연립하고 다세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하고 다가구주택은 뭐가 돼요? 단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령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단독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단다다 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래봐요. 단다다 공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봐봐요. 면적으로. 그러면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건 얼마예요? 단독은 없지요. 그냥 단독이면 되고 다중은 얼마예요? 330 제곱 몇 방미터 이하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중 다가구 이렇게 보시면 요건 얼마예요? 660 제곱 몇 방미터 이하면 되죠. 그다음에 층수를 보면요. 층수는 어떻게 돼요? 층수는 우리가 단독은 빼고 이 다중은 얼마면 돼요? 3층이죠. 이것도 3계층이죠. 그리고 여기는 19세대 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건축법령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법령상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아연다죠. 아연다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면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는 면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층수를 보면 우리가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면적은 뭐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우리가 이 연립은 어떻게 돼요? 660 제곱 몇 방미터 초과죠. 초과하면 되고 여기는 우리가 다세대고 우리가 기숙사는 뭐 이제 공치가 50% 이상이면 되니까 이 다세대는 또 660 제곱 몇 방미터 이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다 4계층이죠. 여기도 4계층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야. 그러면 뭐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다 보시는 거고 기본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3번을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 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 법령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그 종류와 범위에 해당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준주택이죠. 준주택인데 준주택이죠. 준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나요? 그럼 준주택은 우리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는데 오, 노, 다, 지죠. 그래서 오피스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요. 오피스텔하고 오 그리고 그러면 오피스텔이죠. 노다지. 그러면 노인 복지 주택하고 다중 생활 시설. 그리고 외울 때는 노다지 이렇게 외는데 거기가 기숙사죠.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뭐다? 우리가 답은 준주택을 이렇게 써 넣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주택 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무엇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의 국민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준주택에, 이게 준주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4번을 보시면, 4번은, 우리가요, 4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것도 준주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준주택. 이 준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300세대 미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주택하고 300세대 미만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죠. 이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300세대 미만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건가요? 요거는 원다연이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하고 우리가 다세대 연립인데 어떤 다세대예요? 우리가 그 단지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룸형인데 다세대 연립. 그래서 여러분이 원다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형이에요. 이거는 단지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뭐 원룸형은 이제 50제곱몇방미터 이렇게 그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을 보시면 주택 법령상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택 법령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준주택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준주택을 보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그럼 이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만으로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리고 가로를 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또는 읍 또는 면 지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가로 닫고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이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가 여기 맞죠. 그래서 85제곱몇방미터 우리가 이하인 주택을 국민 주택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85제곱몇방미터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영주택이라고 하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다 민영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쉬운 거고 4번을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다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다연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생은 이렇게 원다연인데 원다연은 도구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두구각해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나오니까 다음에 또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에서 틀린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500세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 법령상 주택의 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5번, 6번. 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택 단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각 동이 이렇게 있죠. 1동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같은 단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A단지다. 그러면 여기는 B단지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걸로 이렇게 되면 이 같은 단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철, 고, 자 우리가 28이죠. 그래서 철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요. 그리고 20m 이상의 도로 그리고 8m 이상의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철도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면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철고자에 의해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철고자 이거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리고요. 2번을 보시면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형 애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8m가 이렇게 나와 있죠. 8m 이상의 도시계획 애정도로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반 국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도시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도로, 그래서 20m. 그래서 철고자 28.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 계획 시설의 도로로서 폭이 4m 이상인, 4m가 아니고 몇 m예요? 이건 8m 이상인 국지 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4m가 아니라 몇 m요? 8m. 8m 이상인 도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7번을 보시면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7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대 구분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 구분형은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거의 다 이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층이 되겠고 세대 구분형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층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0층이다. 그러면 최고층이 41층이다. 그럼 41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1층이 되겠죠. 41층. 그래서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별도로 다 있어요. 방화문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화문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도 방화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화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을 우리가 닫아서 여기를 그 한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층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 소통이 원활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같이 거실이 있으면 거실이 있고 또 여기에서 뭐 이제 부엌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부엌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방이 있으면 방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전기도 이게 계량기가 이쪽 개가 별도로 있고 이쪽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칸막이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세대로 본다고요. 구분은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지만 세대가 구분은 되어 있어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걸 몇 세대로 보냐? 그러면 이거를 1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세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세대 구분형일 뿐이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잖아요.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부과가 될 때 한 세대로 부과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봐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평수로 따지면 보통 여기가 이제 34평형이라고 해봐요. 우리가 이제 그 대개 보면 84제곱몇방미터 전용면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대개 이제 우리가 84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봐보세요. 이 두 개를 합하면 한 세대씩 구분을 한다면 전기세도 계량기로 구분해 준다면 이 한 세대로 본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몇 제곱 몇 방미터가 넘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135 제곱 몇 방미터를 우리가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보니까 이런 세대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세대가 34평이다. 그럼 이 세대에 대한 34평형은 우리가 이 84제곱 몇 방미터 정도 되니까 이건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를 합하면 168 정도가 되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135제곱 몇 방미터를 초과해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으니까 세대 구분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세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대 구분은 이렇게 가지만 이거를 다 구분이 되지만 한 세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에서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면적에서도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전체에서 세대 구분형을 만들 때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전체 세대수에서 3분의 2 이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을 보세요.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예, 맞아요. 이것을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부엌과 욕실 다 별도로 있어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래서 전체 주거 면적의 합계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문제에서 7번이요.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기억을 보시면 세대 구분형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거고, 니은을 보시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니을을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거주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래서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프리 교재를 보신다면 올프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제 그 17페이지에 있어요. 17페이지에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바뀌어서 우리가 행위 제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용계파 우리가 새 용비증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새가 용계파 새 용비증에서 새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져 있죠. 거기를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제 정답이 5번이면서 그 문제를 수정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